그 파는 아저씨 성함도 기억하시네요. 아, 성함이 아니고요. 아, 이거 생방송인데 어떡하지? 우리 남이춘. 성대 예체. 서울서 대전 가는 기차 새마을호 식당 칸에서 카레라이스 먹어보는 게 어린 날의 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물건 파는 홍익회 아저씨가 있어서 즐거웠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 그 파는 아저씨 성함도 기억하시네요. 아, 이분, 아, 성함이 아니고요. 어떻게? 아, 이거 생방송인데 어떡하지? 우리 남이춘. 아, 요런 거를 담당하는 그 하청업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제 얼굴이 다 빨개집니다. 작가 대본이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신 분이요. 자, 괜찮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요. 아, 우리 익회 아저씨가. 네. 굉장히. 자, 아, 네. 건틀렛에서 빨리 손가락 튕기라고 하신 분 있어요. 손가락을 튕기면 안 되죠. 손가락 튕기 아니라, 아, 이 타임스톤을 써야죠. 타임스톤 써서 과거로 돌리고 싶네요. 아, 우리 익회 아저씨 하여튼, 아, 저희 항상 계란과 그, 사이다. 항상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튼, 저는 뭐 버스 타고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이게 뭐 쓰레기 봉지나 이런 걸로 쓰라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아, 익회 아저씨가 갖다 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저희 뒤에 읽어도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남이춘 귀엽다고 난리 났습니다. 네. 홍익회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네. 음악을 타보셨나요? 차죠. 아, 지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채팅창에 남인춘 The End Game이라고 하시고 있는데. 오역 아닙니까? 차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아, 탕웨이님이 남인춘의 방송 커리어는 홍익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신 분 있는데. 지금 멘붕돼가지고 몰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죠. 그 하청업체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분, 아재들은 알 수 있지만. 아, 그래요? 네. 어려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봅시다.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요. 자,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 돌리라고. 도르마무. 옛날 버스는 엔진이 앞에 있어서, 오, 기사 아저씨 옆에 블룩 튀어나와 있었죠. 로얄석이라고. 예, 네, 거기 홍익까지 탄다고 하신 분 있고요. 전. 아, 복귀 방송인데, 아, 남인춘 씨가 빵빵 터트려줘가지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티코의 추억을 보내주신 아티아고 마카로님, 포니택시 김성률님, 서울구경 보내주신 슬로우 이킥인 그리고 홍익회 아저씨 보내주신 라우란티너스님, 네, 김자만 선물 세트 그래요. 보내드립니다. 남이춘이 이렇게 어립니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요. 홍익회를 모를 쪽으로. 아, 벌써 지금 채팅창에 홍익회 쪽으로 닉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죠 이거? 레전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조장.